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우리 사람 살이 인간 생명 참 유한하죠. 이런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는 아니겠죠. 그건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사람이야 100년도 못 살고 떠나지만 예술가들이 세상에 남긴 그런 자취들 오래도록 인류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남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한 여류 희곡 작가가 갑작스럽게 폐암 선고를 받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반 문제들 그리고 특히 여성 문제에 뚜렷한 인식을 갖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던 분인데 고 엄인희 작가입니다. 엄인희 작가. 47살. 예,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너무도 젊은 나이였죠. 다들 안타까워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엄 작가가 남긴 작품들 여전히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작은 할머니. 제목이 작은 할머니인 작품인데요. 가족의 달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 5월 끝자락에서 과거 우리네 할머니들의 한설인 사연들 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자, 먼저 이번 주 신간서적 안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나직한 음성, 결고운 언어와 날렵한 상상력을 간직한 아름다운 시로 사랑받아온 박형준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춤이 창작과 비평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작품집에는 지평, 빛의 소묘, 춤 등 52편의 작품을 가려 뽑았는데요. 소멸의 기억에서 비롯한 마음의 출렁임이 섬세한 시어를 통해 우아하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나 작품의 풍요로움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철학의 핵심 주제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식으로 문제 삼고 우리말로 풀어서 정리한 우리말 철학사전 4권이 지식산업사에서 나왔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인 우리말 철학사전 4권은 가치, 삶, 규범 등의 철학적 주제들을 표제어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사상연구소에서 엮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왕국으로 오늘의 일본이 있기까지 그 바탕이 된 현대 일본 만화를 독자적인 시각으로 해석한 현대 일본 만화의 분석적 비평서 눈동자의 빛으로 일본 만화를 본다가 지식산업사에서 나왔습니다.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문화의 오랜 화두인 일본 만화의 속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인데요. 일본 사학자 정하미 씨가 썼습니다. 지난 1월 16일 히말라야 촐라체에서 조난을 당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9일간의 사투 끝에 살아 돌아온 산사나이 박정현의 생환기 끈이 열림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사귀환을 허락하지 않는 산에 맞서 필사의 탈출에 성공하기까지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9일간의 기록은 어떤 영화보다 어떤 소설보다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신간 소개받으셨습니다. 이은정 씨 수고하셨고요.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 고 엄인희 작가의 희곡 작은 할머니입니다. 먼저 작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엄인희 씨는 1955년생입니다. 인천생으로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했습니다. 1981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유도가 또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저수지가 동시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 문학상 희곡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대표작으로는 오늘 함께 하실 작은 할머니 그리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김사장을 흔들지 말란 말이야 등등 있습니다. 저서로는 재미있는 극본쓰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곡 등등 작품이 있었고요. 민족문학작가회 희곡 시나리오 분과위원장을 지내신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작품, 작은 할머니를 출연했던 극단 미녀의 대표를 역임하신 바 있고요. 또 본인이 연기자십니다. 현재 한성전문학교 공연영상학부에 계신 이태훈 교수 모셔서
작가와 작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저, 어민이 작가랑 생전에 굉장히 친하셨다고요? 예, 그, 저거 동기입니다. 그, 아. 서울 예전에 연극과 이제 같이 예. 예,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그 오태석 선생님을 모시고 물론 이제 유명하신 그 극작가 겸 연출가죠. 네. 그분 밑에서 같이 그 현장 수업을 같이 했던 그 저희 그 유일한 그 동기입니다. 왜 학교 때 만나서 정말 평생 친구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예. 예. 네, 두 분이 그런 관계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우리 그 어민이 씨는 말이죠. 그 예. 보면 그 여성이 섬세한 그 여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당당한 여성 네. 또 그리고 강력한 그 추진력을 가진 그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작품의 일련의 작품을 보면은 뚜렷하게 그 행보가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4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 작관 그 제 친구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생생한 그 옛 모습이 그립습니다. 예. 작가로서 47살 한창 그 내용적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시점인데 말이에요. 예, 예. 예. 작은 할머니가 보니까 95년도 극단 미니에서 초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목이 그 여자의 소설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예. 부천이라고 요즘엔 얘기하는 옛날에 그 소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에 그 할머님이 사셨는데 할머니 친할머님이 어머님을 낳은 이후에 아마 자식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시가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겠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 사회 제도니까. 예. 그래서 직접 할머님께서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네. 아마 손수 그 작은 할머님을 한번 모셔온 것 같아요. 작은 댁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은 댁 같은 경우도 그 아마 그 원래 이제 초혼이 아니고 재혼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속에서 그 할아버님과 외아름 살아온 과정이 굉장히 그 험난한 세상을 사셨던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작품이 나왔어요. 초호가. 네. 그걸 보고 우리 연출하신 그 강영걸 선생께서 이건 물론 가족사지만은 한 사람의 가족사보다는 그 우리 전체 어머니의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제목을 그 여자의 소설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또 접하고 그리고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어민이 작가의 희곡 작은 할머니 감상하시겠습니다. 때는 1940년 봄이다. 흙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초가집 안에 두 여인이 마주 앉았다. 큰댁이 이제 막 도착한 작은댁을 선볼 양으로 휘분내 집으로 온 것이다. 아직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휘분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유, 형님 그냥 오시지. 웬 쌀떡이래요. 아유, 아직까지 김이 무럭무럭 나네. 아유, 아, 뜨거. 아유, 아, 형님, 아직도 말을 안 건네셨어요? 에이, 아, 이제 한 식구 될 텐데 뭘 뜸들이고 그러세요. 귀분네. 예. 이가... 올 23이라고 했지? 예? 그런가? 조춘이 엄마, 자네가 16에 박씨한테 시집와서 18에 조춘이를 낳고 아이고, 맞네요, 맞아. 그치? 예. 달거리는 꼬박꼬박 하나? 아이고, 아이, 그럼요. 조춘이 엄마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 오겠다고 하겠죠. 거르거나 오랜만에 하지는 않지? 예. 홀씨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면서. 괜찮겠나? 아유, 오히려 이 집 시아버지가 더 서두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남편이 중국서 광복군 한다고 일본 순사놈들이 데려가서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일본놈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남의 집 첩살이가 낫다고. 누가 첩살이 시킨댔나? 아들 하나 낳아주면은
살 만큼 해주고 내보낸다고 했지. 아, 그러다가 딸부터 나오면 어째요? 사람 일이 그렇지. 생각대로 뭐 씨만 받아낼 수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소리. 냉큼 가서 소금 가져와. 아유, 진. 내가 뭘 어쨌다고 형님 아유, 진. 내가 영순이란 딸 하나 낳고 올해가 10년이네. 우리 집 바깥 어른이 아들 없는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고 아예 기생집 사랑해서 주무신다네. 먹게나 오랜만에 떡구경 할 텐데. 마님, 어르신한테 정 안 붙일게요. 그냥 아들만 하나 낳아드리고. 자네 친정 어머니나 언니는 주로 뭘 많이 낳았나? 아들인가? 언니는 없고요. 엄니는 지 나타가 돌아가셨구먼요. 오라버니가 세 분 있습니다. 그래? 그랬구만. 위로 세 분씩이나. 그래. 내 곧 무당한테 날 받아가지고 일습을 마련해서 보내겠네. 예, 마님. 마님, 뭘. 이제부터 형님이네. 시간은 그새 3년이 흘러 43년 여름이 됐다. 큰 댁의 앞마당, 아담한 기와집이다. 부엌에서 작은 댁이 바가지를 들고 나온다. 바가지 안엔 밥이 들었다. 평상에 걸터앉은 작은 댁은 김치며 나물이며 고추장까지 얹은 그 밥을 맛나게 비벼 먹는다. 이때 마당으로 귀분내와 큰댁이 옥수수를 한 광주리씩 가득 담아 이고 들어온다. 아유, 형님 미리 주세요. 아유, 힘들다. 그래, 밥은 안 쳤나? 예, 지금 보리 삶아서 가마솥에 들여놨어요. 가만, 아이, 이게 무슨 냄새야? 아이, 이 집에 참깨묵 재워놓으셨나? 아유, 고소하네. 아유, 냄새 좋다. 아니, 자네 또? 아유, 찬밥 얼른 비벼먹고 한다는 게 그만. 네? 아이, 실은 형님, 눈꽃만큼 넣으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시제사, 기제사는 아무래도 귀에서 못 쓰는 참기름을. 아이고, 아니, 아들 낳아달라고 데려왔더니 2년이 3년을 넘기고 내는 못 낳고 처먹는 건 참기름이니 꿀이니 쑥쑥 쑤셔먹어. 큰댁은 잡고 때릴 게 없나 이리저리 고개를 휘저는다. 작은댁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부직갱이를 들고 나온다. 아이고, 딸년이요, 며느리년이요. 때리다가 정부터요. 아유, 아예 할식구 만들 모양이신가 보네. 아이고, 벌써 몇 번째냐? 참기름은 영순이하고 영감님만 드시는 거라고 했지? 네, 형님. 지난 3년 동안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어? 이 밥을 안 해줬어. 보약을 안 해줬어. 동경에서 보낸 오렌지라는 것도 나는 입에도 안 대고 갖다 바쳤으면 천안해장군도 장승머리에도 새싹이 났겠다, 이겨나. 잘못했어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어? 먼저 박수댁에서 낳은 딸년이 보고 싶다고 울어서 그걸 데려다가 안 키웠어. 형님 은혜 꼭 갚을게요. 아들 못 낳고 밥만 축내려거든 마님이라고 불러. 밥값도 못하는 년이 무슨 건넌방에서 작은 마님 액세야 액세가. 아이, 그러게. 왜 허구한 날 참기름을 부어대. 영 밥이 싫어서요. 아이고, 아이, 밥이 왜? 굶는 사람 천진 세상에 무슨 호강에 바친 소리여.
냄새가 싫어요. 냄새가? 아니, 혹시... 가만. 그러고 보니까 달걀이 하는 빨래도 요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예요? 아이고, 이봐, 달걀이가 없어? 이제 세 번 걸으네. 아이고, 맞네, 맞아. 애가 들어섰나고. 아이고, 경사났어. 근데 왜 비벼먹어? 아이고, 애가 들어서서 그렇게 먹는 것 같고, 뭔 타박이시오. 벌겁게 비비면 딸이 내잖아. 난 또. 형님, 손 이리 줘봐요. 왜? 괴분내는 큰 댁의 손을 잡아 작은 댁의 손을 쥐어준다. 어서 한마디 해주시구려. 수고했네. 고마워해. 형님, 아들 한번 꼭 낳아볼게요. 이제 때는 45년 봄. 그 사이 작은 댁은 아들 진범이를 낳았다. 남편은 큰 댁과 작은 댁을 대동하고 창경궁으로 벚꽃놀이를 갔다. 남편은 모자, 양복, 지팡이, 흰 구두로 단장했고 그 곁으로 화사한 한복 차림의 작은 댁이 그리고 진범이를 업은 큰 댁이 그 옆으로 앉아있었다. 그들이 타고 가던 전차가 잠시 흔들리자 큰 댁이 앞으로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도로 앉는다. 남편은 곁에 있는 작은 댁만 붙잡았다. 아이고 참, 애기 업은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 남의 장손을 맡았으면 눈 똑바로 뜨고 앉아야지. 형님 미리 주세요. 제가 업을게요. 됐어. 제 아들 제가 간수해야지. 저번에 사다준 박하부는 발랐나? 아, 예. 많이 발라야지. 통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촌스러워서 원. 서울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잘 보고 배워. 이따가 화신 백화점 귀경도 시켜줄 테니. 내리세. 형님 심하나 주세요. 김치 국물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냥 내려. 야, 영순이 어머면 빨리 짐 들고 내리지 않고 뭐래? 예. 창경궁 안엔 꽃구경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다. 남편과 작은 댁이 팔짱을 낀 채 앞장서고 큰 댁이 아기를 업은 채 나들이 짐을 이고 진 채 뒤따르고 있었다. 작은 댁이 염려되어 자꾸 뒤돌아보지만 남편은 야멸차게 작은 댁을 끌고는 앞장서 갔다. 벚꽃잎이 사람들 머리 위로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자, 여기다 자리 깔아. 그리고 내 한 바퀴 돌아보고 올 테니까 앉아를 있으라고. 형님, 거봐요. 제가 이럴까 봐 안 간다고 했잖아요. 어때? 이 틈에 하루 나들이 하고 좋지. 진범이도 바깥 바람 쐬보고. 진범 아버지도 형님 앞에 있으면 괜히 더 그러셔요. 당신도 딱하지 뭐야. 옆에 내가 둘이니 하나만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와 노니 좋을 게 뭐 있나. 정말이지 이제는 얘기할래요. 형님 저 이제 돌아가야지요. 아유, 글쎄 아들만 달랑 빼앗고 어찌 맨몸으로 떠다 미나. 영감도 눈치가 빤해서 내게 동전 아님 남겨주질 않으니. 암튼 잠자코 있으면은 내가 요령을 부려서 자네 몫을 챙겨줄 테니까 가더라도 그때 가게.
어느 세월에요? 영감이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 추근대는 것도 징그럽고요. 담배 냄새도 역겹고요. 어린 진범이 놔두고 나갈 수나 있겠어? 응? 형님, 나는요, 조춘이 떼어놓고 여기서 5년이나 산 독한애미예요. 형님, 절에 들어갈래요. 고향 좀 보살이나 할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불공이나 드리고요. 하지만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그 얘기를 꺼냈을 땐 역시 부르릉만 떨어졌다. 영감님, 이제 아들도 낳아드렸으니 재할 도리는 다 했구먼요.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야지! 꼼짝할 생각 마. 큰년 너도 잘 들어. 행여, 작은 년이 집 나가면 함께 쫓겨날 테니 각오해. 너희 소리, 아무 소리 말고서 내 아들 하나 더 볼 테니. 나 우리 어르신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집을 나갔다간 내 도둑년으로 몰아서 콩밥 먹게 해도 되니까. 일본 놈 세상에 너 같은 년 감옥 보내기는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러면요 어르신네, 저기 형님 방에도 가서 주무시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저 오해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밤이 외로워? 아유, 아니에요. 진범이 끼고 자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끼어지! 그 어디서 여자가 내놓고 남자 품을 찾아! 내 이러고 그냥 가볍게 반항이야! 아유, 그래요. 우리 여자 살려주세요. 어떤 놈 좋으라고 이걸 내보내? 너희 두 년 계속 앙탈 부리면 내 한 방에서 양옆에 끼고 잘 테야. 뭐라고요? 때는 더 흘러 해방이 되고 이듬해인 46년 이른 봄. 작은 댁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다. 배가 불룩한 게 또 아이를 가진 듯 보인다. 그때 누군가 절뚝거리며 다가온다. 깡마르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내. 작은 댁의 본 남편, 조춘이의 아버지다. 다리를 다치셨나 봐요. 언제 오셨어요? 해방되고 바로 왔어요. 김구 선생보다 일찍 들어왔어. 별낯이 없네요.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 아버님 끼니 거르지 않게 보살펴준 거 하고 돌아가셨을 때 몰래 돈하고 사람 보내서 시신 거두어준 것하고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갚으리다. 장사 치르는 건 형님이 신경 쓰셨어요. 내가 떠난 후 우리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예, 조춘이. 그 애가 제일 딱하지요 뭐. 나 정말 몰랐어. 가족에겐 못할 짓만 했어. 광복군이 되려면 장가나 들지 말걸. 반주에선 다리를 다쳐 동지들에게 짐만 되고. 아이, 당신이 애쓰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났지요. 일본이 물러가고. 괜찮다면 이제 조춘이는 내가 데려다 키우겠소. 예. 저, 그리고 이거 당신이 시집 오면서 우리 집으로 보낸 반문서요. 이거 당신 겁니다. 아니에요. 아유, 그거 박씨댁으로 간 문서예요. 제가 시댁 어른들한테 못난 사람 도리를 갚는다고 제가 드린 거구먼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받겠소. 다시 당신이 받고 날 용서해 주시오. 작은 댁은 그 문서를 받아 근처 미루나무 앞으로 간다. 그리고 땅을 파고는 그 문서를 묻는다.
여기다가 간직할래요. 이 문서는 나중에 우리 조춘희 몫이에요. 곧 낳겠구려. 예? 예, 이제 두 달 남았어요. 일본놈 세상에선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해방되고 보니 아무것도 도로 찾을 수가 없구려. 나 갑니다. 저기 여보, 얼른 장가 가세요. 착한 사람. 여보, 뱃속에 이것만 들었지 않아도 날 데려가려고 왔지요. 날 끌고 가려고 왔지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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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나고 그 와중에 작은댁은 형님을 잃는다. 피난 시절 미군 부대 근처로 먹을 걸 주워온다고 나갔던 형님이 미군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곤 목을 매 자살해버린 것이다. 무덤 앞에서 작은댁은 서럽게 울었다. 형님은 나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예요. 조춘이 아버지 만났다고 영감한테 죽도록 물었고 애가 죽어서 내 여자 나도 그때 역경을 죽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떠나 죽으신다고 펄펄 뛰셔서 이 전한 목숨 이어갔는데 이렇게 왜 죽음을 그러게 말이요. 아, 무슨 본처가 여동생 다루듯이 얼러주시냐 말이여. 자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세. 아, 진범이도 뭐 좀 먹여야지. 내가 가야 했는데 형님 내지 몸스러운 내가 나서 아이고 형님. 저, 이거 저, 미군 부대에서 사람 죽었다고 주더만 레이션이랴. 저, 이거 줄 테니까 어서 가지고 내려가라고. 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꼴을 봐요 형님. 내 꼴을. 이 잘난년 먹을 걸 이고 가는 꼴을 좀 봐요 형님. 이제 세월은 훌쩍 흘러 60년 가을. 처녀가 다 된 조춘이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읍내로 왔다. 저 결혼해요. 벌써? 아니다. 올 26이니 늦었지. 그래. 어떤 사람하고? 직장은 다니냐? 가족은 있고? 다리를 절어요. 절른 발이에요. 왜 하필 흠 있는 사람하고? 흠은 내가 더 많아요. 아버지도 다리를 저시고요. 추석 지나면 시골일 거예요. 아버지가 오시겠냐고 물어보래요.
새로 살림 차린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 여자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아버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요. 시댁들 사람들은 날 알아? 어머니 호적이 아직 우리 집에 있잖아요. 왜 이혼수속을 안 하셨어요? 그건 네 외삼촌들이 창피하다고 하셔서 한 번 나간 호적을 어떻게 다시 받느냐고. 김씨댁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긴 이 형님이 계시니까. 오시겠어요? 그럼 못 오시는 걸로 알겠어요. 혼수는 어떻게 해가니? 식모살이 10년 넘게 했어요. 염려 마세요. 자, 이거 반문서야. 왜 저 니네 오촌 아저씨가 농사 짓자니요. 이거 가지고 가. 나도 다 알아요. 그냥 그거 어머니 이름으로 해두세요. 아, 여자가 무슨 재산이요. 아들 있으면 됐지. 그럼 가져가서 진범이 주세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딸은 자식도 아니에요? 딸이 뭐냐. 나 같은 여자 아니요. 나 시집 온 다음 사람 노릇 못 해봤어. 한번 호적 파냈으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 우겨서.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데 너한테 못한 짓을 한. 따지거나 괴롭히지 말자고 결심하고 왔는데. 죄송해요. 조춘이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눈물이 한 방울 땅으로 떨어졌다. 조춘이는 눈물을 삼키고 가방 안에서 편지지와 연필 몇 자루를 꺼내 작은 댁에게 건넨다. 이거 받으세요. 요새 한글 배우러 다닌다면서요. 편지지구나. 나도 주인집 고등학생 딸한테 배웠어요. 우리 편지예요. 서로 만나기 힘드니까 편지를 쓰면 서로 속도 알게 되고 가끔 만나도 남 같지 않을 테고. 빨리 배워서 꼭 쓸게. 그리고 그 사람 다리만 절었지 목욕탕 주인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유, 아 다리를 졸면 어때요. 마음을 절지 않으면 돼야. 마음 병신이 더 나빠. 엄마! 세월은 더 흘러갔다. 이젠 남편도 작은 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남편은 풍을 맞고는 자리에 누웠고 작은 댁이 그 수발을 들고 있다. 작은 댁이 남편의 이부자리를 치우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아니요. 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왜요? 아이고. 아 이거 한테 치고 놀라고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소변이 마려우면요 이렇게 치란 말이에요. 응? 응? 아이고. 아니 아우 치리네. 아이고 이게. 아이고 몸소리가 난다고요. 아이고 참. 소유가 되는 널 때리려고 아껴둔다 이 년아. 아이고. 왜? 아니 왜 욕을 해요? 응? 며느리 듣고 손주 듣는데요. 아니 서울련이 어디를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어 대들기는 얘라. 아니 그러게 왜 큰 댁은 잡아먹고 들어와 이녀라. 너 나가서 돼지지 않고. 작은 마누라는 여리고 패기고 갈 수 있지만은 조강지 저 그 큰 마누라는 한번 죽으면 끝이야. 이
재수 없는 년아. 이구. 요가 나와라 좀. 제발 퍼져 나와. 아이. 나도 실컷 좀 퍼보자. 이년이 그래도 이년이 아이고 그만 좀 때려요. 아니 그 채로 치면 얼마나 아픈지는 아셔요. 이년아 너다 아프라고 때리지 무슨 이제 털이 뭐라고 때릴 줄 알아 이년아. 아이고 이년이. 이년이, 봐봐, 공중 딸 두들기네. 왜요? 아이고. 나는 못 때릴 줄 알았시오. 아이고, 이년이. 이년이 서방 좋네. 병신 남편이라고 밟아주기네. 동네 사람들, 이년이, 그냥 타왔어요, 이년이. 엄살 피우지 말아요. 그리고, 여자 공중 좀. 지켜드려야 해. 아이고, 왼수박은 그렇게 자셔가지고, 아이고, 한강이야, 한강.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년 팔자가 그렇게 더러운데, 내가 노망이 안 나냐, 아이고. 자, 엎혀봐요. 왜? 아, 목욕하러 가야지요. 아,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지물러요. 아이고. 자, 어서요. 네. 응? 어서 잘 엎혀요. 아이고. 작은 댁은 숙달된 모습으로 남편을 등에 업었다. 남편은 아기처럼 작은 댁의 등에 콕 엎드렸다. 그래. 고맙다. 예? 뭐라고요?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너 어디서 아들 낳겠니? 우리 이제 김씨 대를 어떻게 이었겠어? 고맙다고. 나 아니어도 영감은 아들 얻었소. 큰형님 정성으로다요. 잘못했다. 잘못했어. 시끄러웠어. 당신이 뭘 알아? 몰라요. 몰라.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이고 나는. 아이고. 왜요? 난생 처음 잘못했단 말을 하니께 눈물이 나요. 나는 평생을 그냥 당신한테 손이 닳도록 비비고 살았시오. 억울해요. 자. 이제 갑시다. 목욕시켜드릴게요. 아이고. 작은 댁의 등에 엎인 남편은 그새 잠이 든다. 작은 댁은 잠시 남편을 업은 채 그렇게 나무처럼 서 있었다. 창밖으로 멀리 키가 훌쩍 커버린 미루나무가 보였다. 작은 댁은 조춘희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리라 생각했다. 조춘아 보아라. 모난 어머니 잘난 영감을 때려주었다. 어미가 이제 사람 같으다. 사람 구실하니 시원하다. 조춘아, 나를 원망 말았다오. 잘 있거라, 어머니가.
지금까지 출연해 정민희, 김진동, 송정희, 이미향, 김대중, 곽윤상, 최하나, 이승주, 해설 문선희,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이태원 선생님, 예. 이 연출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는 그 입장에서 처음 우리 공연을 접한 사람들이요?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말이죠. 네. 그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갔던 그 아버님이 예.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딸이 너무 크게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저를 받는 그 순간의 그 모습. 거기 플러스 또 우리 어민이 씨가 얘기했던 작품 내용 말고도 예. 같이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자기 외가에 관한 그 가정사를 했던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접하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예. 남의 집에 이른바 씨바지로 들어가서 본남편을 예. 만나서 여보 장가 가서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작품 내용으로 너무 들어갔더니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군요. 어민이 작가의 작품이 이제 이 문학사적으로 또 희곡사적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저는 그 엄 작가를 그 쉽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네. 그 소외받는 우리의 그 모든 어머니들,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회의 평등, 지혜의 평등을 부르짖는 그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부유도라든가 그런 쪽에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도 네. 그런 요소가 더 나타난 거고, 다시 이제 그 무대, 제도권에 갈 수 있는 연극 무대로 돌아와서 좀 더 그러한 것들이 삶에 체험적으로 느껴졌던 요소들이 그 묻어서 나온 작품들이 아닌가. 엄 작가가 생전에 자신의 바람, 꿈,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작가료를 이제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네. 약간 뭐 빗나간 얘기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길래, 그래서 아마 언제쯤 나올 거라. 그랬더니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투병 중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그러한 일에 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죽어난 이후에 공연을 무사하게 마쳤어요. 마치고 오늘 갑자기 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와서 이번에 있느라고 저쪽 그 문산관 쪽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 어머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작품을 계속 쓰겠느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예. 아, 오늘 저 이태원 교수님 희곡 작가 어민이 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명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작품 많은 연극인들, 관객들에게 오래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1981년 가을, 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저 여자 이쁘잖냐? 내가 찍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말해봤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얼마 전 테이로부터 그녀가 브라운스톤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 브라운스톤 1. 온라인 001. 내게 이렇게 멋진 일이 생기라니. 1일, 11일, 21일, 30일. 일로 끝나는 날 국제전화 001을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행운이 팡팡. 12월 31일까지 연중 내내 백화점 상품권 등 매달 1110명에게. 자세한 내용은 001blue.com 또는 국번 없이 100. 당신의 내일은 GS가 안아드릴게요. 당신의 GS. 요즘 20대들 사이에 휴대폰 재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싸이월드 스포츠 뉴스 게임. 아무리 써도 한 달에 14,000원이면 돼요. 네이트 프리요금제를 쓰는 대학생 김은영 씨의 말입니다. 네, 경제적이죠. 네이트 프리요금제 빨리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네이트 광고였습니다. 네이트. 전압이 아끼는 방법 아세요? 하나폰 3050 요금제. 자사 표준 요금에 비해 휴대폰에 거는 요금이 저렴해집니다. 하나폰 3050 요금제로 바꾸면 30%, 하나포스와 동시에 가입하면 50%까지. 국번 없이 106 누르시면 쓰고 계신 집 전화번호 그대로 바뀝니다. 하나로 텔레콤. 검단이 새로워집니다.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는 푸른숲 드림파크와 2007년 인천국제공항철도 경서역 개통 예정으로 검단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검단, 검단 이편한 세상에서 만나세요. 문의 032-561-5020. 대림사요. 꽃잎 나부낀다 싶더니, 아, 나비였구나. 허물 벗고 새 생명 되어오르는 나비. 숲은 저렇게 태어나고 있구나. 숲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안녕하세요. 배우 조승우입니다. 작품 속 나와는 다른 삶을 만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지만 사랑의 나눔을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상상해봅니다. 더 좋은 내일을 상상합니다. KTNG 햇빛. 시민식스는 오늘 박하스 D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최민식 씨의 신나는 발걸음에 그 사람이 보이네요. 타우린 2000mg의 신활력. 새로 나온 바카스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바카스디. 요즘 20대들 사이에 휴대폰 재테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싸이월드 스포츠 뉴스 게임. 아무리 써도 한 달에 14,000원이면 돼요. 네이트 프리요금제를 쓰는 대학생 김은영 씨의 말입니다. 네, 경제적이죠. 네이트 프리요금제 빨리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네이트 광고였습니다. 아빠, 오래된 아빠 양복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번 생신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은행 적립식 펀드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인생이 계획대로 차차차 CHB 두은행. 이나영이에요. 들리세요? 블루밍이 활짝 피어나는 소리. 블루밍에서라면 당신의 생활도 활짝 피어날 거예요. 활짝 필 라이프 벽산 블루밍. 활짝 블루밍. 단지 내 조깅 트랙, 골프 연습장, 개인 작업실과 주민 동호회실까지 고품격 입주민 전용 시설 자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곳, 이곳은 자이입니다. Refresh your life. GS건설 자이.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